엔비디아 적정 주가 70불. 엔비디아 적정 주가 70불이면은 충분히 가능하죠. 그거 이하로도 떨어질 가능성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엔비디아의 주력 무기는 GPU다, GPU. 그죠? GPU는 단순 연산이다. 이렇게 말했고, 이게 AI에 최적화된 이유. AI를 여러분들 우리가 계산을 하기 위해서는 신경망처럼 계산하는 거예요. 신경망 계산. 뭐 이거 들어보신 분들 계실 수 있겠는데, 신경망처럼 계산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역치라고 들어보셨어요, 역치? 주먹으로 누가 날 때렸어. 그죠? 그빵 맞았단 말이야. 그 다음에 그 자리에 누가 손가락 튕겨도 안 아프잖아. 왜냐? 주먹 이상의 파워가 와야지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게 역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역치를 갖다가 숫자화를 하는 거야, 숫자화. 이거를 데이터로 가중치라고 얘기합니다, 가중치. 그래서 이 어떠한 AI로 인해서 우리가 뭐 어떤 계산을 했을 때 어른이나 뭐 아이다 이런 뭐 분별값을 나타내기 위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계산을 할때이 가중치를 갖다가 0.5로 했을 경우, 뭐 0.4로 했을 경우, 0.3으로 했을 경우, 이렇게 막 숫자 폭을 스프레드 넓히면은 이거에 대해서 오류 값이 줄어드는 거야. 값이 줄어들면서 우리가 요즘에 챗GPT 썼을 때막 챗GPT가 거짓말했던 부분이 수정이 되고 이런 부분이 가능한 건데, 이게 GPU가 단순 연산에 최적하기 때문이야. 왜인지는 그때 그림으로 막 설명드렸었잖아요. 그죠? 3D 렌더링 이런 거 했을 때못 보신 분들 있으니까 한번 해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주식 방송인 줄 알고 들어왔는데 쓸데없는 이야기 하는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되시면 여러분들 주식 물어보시면 됩니다. 안 물어보니까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 3D 이미지. 3D 이미지 중에 뭐 이런 것들이 있다고 했을 때 제가 그때 말씀드렸죠? 이런 것들 만들기 위해서는 XYZ 값, 3차원 값이 필요하다고. 3차원 값을 갖다 다 계산을 해가지고 한 점이 만들어지고 그 점이 이렇게 따다다다 픽셀이라는 걸로 만들어져서 3D가 만들어진다라고 얘기했었는데, 이 부분을 갖다가 하는 게 AI가 좋은 거다. 다시 결론을 돌아오자면, 우리가 지금 추구하는 거는 AI도 있긴 하지만 AI 클라우드를 기반으로 하는 온디바이스로 가고 있거든요. 근데 이 온디바이스에서는 사실상 HBM보다 더 높은 효율과 다른 프로세스를 가진 칩이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폰 노이만 아키텍처 이 부분이 달라질 거라고 얘기했었잖아요. 질 거라고 했고 달라진다. 그러면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지금은 AI의 공급이 많으니까, 수요가 많으니까 가격대가 계속 올라가는 건데, 이 HBM에 대해서 지금 과대 생산이죠. 생산 설비 라인이 엄청나게 만들어지면은 당연히 가격 떨어질 거고, 이건 역시도 수요가 떨어지게 된다라고 하면은 엔비디아 70불은 틀린 말이 아니다. 스터디에서 5대1로 불렀다가 설전 벌어졌다. 그 스터디에서 아마 산 사람이 5고 안산 사람이 1이라서 그럴 겁니다. 그럼 그건 절대로 못 이겨요. 그건 제가 가면은 그 사람들 저한테는 얘기를 못 하겠지만 다시는 저를 볼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제가 수많은 사람들을 겪어봐서 아는데, 때로는 팩트 폭행이 상당히 좋은 게 아니다라는 걸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무엇이든지 계속 올라가는 건 없어요, 여러분들. 아니, 젠슨 황해가 걔부터가 팔았잖아. 근데 왜 주변에 있는 애들이 그걸 사면서 계속 올라간다 그러냐고. 그래요, 안 그래요? 70불 갈 때까지, 그 뭐냐, 그냥 70불 안 믿기면은 70불 올 때부터 계속 사라 그래요? 그냥 물타기 계속 하라고 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뭐 나중에 가서 한 2, 3년 후에 얘기하겠지. 뭐 언제적 엔비디아가 우리 이렇게 높은 적이 있었나 그러면서 떨어진다. 70불은 너무 많이 가긴 했나? 어쨌든 뭐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계속 떨어질 걸? 저가 매수라는 생각으로 애들이 계속 사주니까 뭐 문제인 거지. 사는 사람 없으면 어떡할 건데? 답 없죠? 사는 사람이 있어야 유지가 되는데 사는 사람 없으니까 어떡할 거야. 주식을 어렵게 생각하면 여러분들 한없이 어렵고요. 여러분들이 쉽게 접근을 하면 한없이 어렵습니다. 그냥 어려워요, 그냥. 아셨죠? 그냥 잘 모르면 대형주로만 하십시오. 주식은 그냥 쉬워 보여도 어렵고 어려운 거 보여도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목숨 걸고 할거 아니면 그냥 제 채널만 보셔도 여러분들 평타 이상으로 합니다. 제가 제 채널 홍보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제가 거짓말 못하는 사람이라서 그런 거예요.